안녕하세요. 그림 안에 제 자신을 담아내는 지하역 작가라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는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약간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많은 팬분들이랑 동료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 감사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위주로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국내 팬분들이 조금 많이 없었는데 덕분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국내에 많은 컬렉터분들, 팬분들이 생겨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작품으로 신한카드가 나온 것도 신한카드 건물에 제 작품이 크게 걸린 것도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급변한 현대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찾기라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급변한 현대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흐름이자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라는 직업이 정말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이 예쁜 것은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고요.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똑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이라면 그 전에 보지 못한 것 그리고 얼마나 신선한 것이냐가 관객들에게 작가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품을 만들면서 저의 정체성을 작품 안에 담고 싶었어요. 영국으로 가서 한지와 먹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만큼 남들보다 신선하고 나만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박치민 작가님과 협업한 다랑아리 작업인데요. 제가 기존에 말해오던 이제 딴생각 시리즈 작업 자체가 제 무의식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자동화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작품 속으로 이제 품어져 나오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과 다랑아리라는 한국의 미학, 자연스러움의 미학이 이제 일맥상통한다 보여서 이번에 박치민 작가님과 협업하여 진행하게 된 다랑아리 시리즈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진행한 작업인데 딴생각 53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노먼인 워트를 출연하고 이제 신한카드와 협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팬분들과 컬렉터분들이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부응하고자 진행하게 된 저의 그 당시의 기쁨과 열망을 담은 대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한카드의 지하역 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신작들과 더 좋은 전시들로 찾아뵙는 지하역 작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예는 일적으로 옛날부터 좀 폐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랑아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작가와 접목을 해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하역 작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평소에 알던 미술은 정밀화를 그린다던가 짜여진 사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접했는데 이번에 뭐 팝아트적이고 미술의 틀을 깨는 그런 그림이어서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시 다가와서 좀 더 큰 기물에 해보자 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